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의인의 터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019년 올 한해 동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언약의 어, 터 위에 한해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인이라 할지라도 터가 무너지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요 글소 외에 다른 터가 있다고 이 터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창조기는 우리에게 경고한 터가 되시는 글소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터로 유혹하는 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 마귀가 문자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다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모든 사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터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나 환경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쇠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의 터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터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응답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믿음의 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만 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 어떤 어,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만 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결론을 무엇으로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네, 이 결론, 이 응답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이것으로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날마다 산 가운데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등하고 환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 번이나. 큰 재앙을 맞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터가 흔들린 이스라엘은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 모든 응답을 새로이 받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금 붙잡게 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 위에 서게 해 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대로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로 언약 위에 세워 주셨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임만 위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해마다 이 언약 위에 굳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위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어졌어요. 언약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요 참 행복과 또참 성공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진 것이 참된 행복이고요 복음을 깨달은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삶 속에 뿌리내려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자꾸 다른 길을 가라는 그런 유혹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시는 예수서를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다른 것에 유혹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3절에서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터를 가진 초대교회와 또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지를 않았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십자가에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와울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어, 터 위에 굳게 선 것을 알수 있어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의 터가 맞다고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먼저 최고의 방법에 어, 최고의 방법인 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의 최고의 방법은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고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최고의 축복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부 성냐,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최고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참된 성공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인의 터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성공을 할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된 성공자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자들은 영성과 또 삶과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셨고요. 또 참된 실력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 어, 전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고한 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경관 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글서가 우리의 터가 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종교 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글서가 퇴, 터가 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참, 참된 성공자가 될 수가 없고요. 흔들리는 또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관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의인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